산다위 문예원이 제8회 산다위와 함께하는 한국 전통문화 나눔 축제를 9월 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프랑크포르트 한국정원에서 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일당. 먼저 문예원 어린이 무용반 어린이들의 부채춤으로 축제 시작을 알렸습니다. 개회식은 남서울시 진행으로 하는 전통문화 나눔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우남 문예원 원장이 개회 인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해마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단 하루라도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와 우리 전통예절 그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려는 의미에서 산다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산다위 축제가 8회에 오기까지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봉사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 문화를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선유 제도관인 총연합회장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화창한 날씨 속에 한국 정원에서 제8회 산다여 전통문화축제 개최를 축하한다면서 그동안 매년 산다여 전통문화축제를 열어온 현 원장 등 문예원 관계인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문예원에서 벌써 8번째 우리 전통문화를 우리들끼리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사는 독일인 또 나아가서는 여러 세계인들이 한자리에 저희의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즐기는 이 행사를 이렇게 개최하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행사가 즐겁고 여러분들께 기억에 남는 그런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식이 끝나자 하종순, 라이너 퀘러 씨 부부가 모든 북을 힘차게 두드리며 한국 전통의 기상을 알렸습니다. 이어 문예원 어린이 무용반원들이 봄이 왔네 음악에 맞추어 화사하게 꽃바구니 춤을 추었습니다. 문예원 어린이 달의 반 정지인, 이예나, 남수아 어린이가 앙증맞은 달의 시연으로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달의 강사 문은주 씨와 크리스티안의 라인베르게 씨가 이예나, 남수아 어린이와 함께 생활 달의를 시연하며 참석자들에게 직접 차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무대 언덕에서는 제기차기 윷놀이 등으로 떠들썩하면서 흥겨운 잔치마당이 되었습니다. 투호놀이, 한지공예, 연꽃 만들기, 종이접기, 다식 만들기 시연과 체험도 진행됐습니다. 한국 전통기념품 판매대에서는 전통인형, 부채, 태권도 상징 모형 등 한국 전통 상품들이 방문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국식품 시식 코너에서는 김밥, 한식 도시락 등이 염가로 판매됐습니다. 한편 김춘토, 이인아, 안정열, 안영분, 김춘혜, 김화숙, 조용수, 남서우, 이희성, 김정자, 현호임 씨 등이 자원봉사자로 수고했습니다.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